쇠파타 쇼케이스. 예. 자,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신 분, 매너리즘과 무기력증의 지루함을 느끼는 분 모두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한 번에 깨워줄 화끈한 핫소스 같은 매력남들, 아이고. NC 드림이 완전체가 되어 최파타에 찾아왔습니다. Yes. Yeah. 자, NC 드림 웰컴. 칠드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NC 안녕하세요, NC 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와, 진짜요. 와, 근데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다 더 멋있어졌네. 에이. 아, 이 미모의 끝이 없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반갑고 이렇게. 또 멤버들 자체는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완전체로 모였을 맞아요. 때는 맞아요. 더 알게 모르게 힘이 나죠. 맞아요. 네. 든든하죠. 든든해. 네. 맞아. 네. 네. 사람 많으면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네, 제가 완전체로 모였으니까 네. 우리 혜찬이부터 쫙 인사할까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혜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제노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오랜만에 돌아온 철러입니다. 철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드림의 재민입니다. 어, 재민이 오늘 목소리 어디까지 갈까?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런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마크. 네. 네, 여러분 NCT 드림의 막내 지성입니다. Yes. 지성이. Yes, 지성이 살짝 요 요만큼만 내려야 돼. 조금만. 이 정도. 예, 예. 자, 이제 보이시죠? 하하하. 잘했어요. 아마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 굉장히 흡족하실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멤버 얼굴 한 분 한 분 보실 수 있어요. 자, 저렇게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최파타 스튜디오는 이제 그 투명 가림막 있고 마스크를 끼고 아주 예. 안전하게 방송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 작년에 재민, 지성, 런쥔 이렇게 세 분은 만났던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나머지 멤버들은 참 오랜만이에요. 네, 오. 저는 진짜 오고 싶었어요. 스케줄 보고 아, 나 아니네 했어요. 정말? 진짜, 진짜 진심. 그럼 진심 그래. 오늘 나왔을 때 스케줄 봤을 때 어땠어요? 어, 또 나오네. 진짜 기분 좋았어요. 잘했어. 왜냐면 2018년 우리 위그업 때 그 네. 가방에 스티커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동. 난 그 스티커 너무 예뻤어.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자, NCT 드림 이번에도 정말 너무 너무 감격적이고 고마운 게 활동 시작하자마자 최파타를 찾아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라디오는 최파타가 첫 스케줄이고,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네. 어제 앨범이 나온 거 어제 발매. 오늘 그래서 아까 앨범을 봤는데 나 못 받았잖아. 뜨거워서. 아 뜨거워 막 이랬잖아. 아우 온통 핫소스. 아우. 와. 네. 박소담 씨가 우리 혜찬이가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수업보다 라디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드림이들 보려고 온라인 수업창. 살짝 닫았습니다. 아이고 온라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게 좀 혼나야 될 것 같아. 재민이 어떻게 혼내야 돼요? 아니요, 저도 예. 저라도 이랬을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닫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살짝 닫으셨어요. 아, 맞아요. 살짝. 그래서 저희가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아, 네. 네. 같이 데이트하겠습니다. 시간. 네. 네. 자,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시고 그럴 텐데 뭐 우리 NCT 드림은 그 팬들의 사랑, 관심 이런 거 막 너무나 느끼시죠? 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느끼고. 진짜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어제 나온 NCT 드림의 첫 정규 앨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규 앨범 이름이 맛. 네. 맛 중에서 또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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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아 정말 예. 일단 말 그대로 핫소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군요. 사실 핫소스가 한번 맛보면 뭔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생각해서 NCT 드림도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저의 매력을 담은 포부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핫소스만큼 또 강한 게 단짠이잖아요. 달고 그쵸. 짜고. 그렇죠. 네. 근데 핫소스 뭔가 좀 뭔가 좀 더 강렬하고 네. 중독적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매운 거 제일 잘 먹는 멤버 누구예요? 뭔 먹어? 아마 런진. 아마 런진일 거예요. 네. 아 런진이 네. 제일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럼 다른 멤버들은 매운 거 못 먹어요? 안 좋아해? 못 좋아요. 좋아 다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긴 한데 런진이 약간 좀 세구나. 약간 찾아 그러니까 찾아 먹는 거 그러니까 찾아서 잘 먹는 것보다 좋아해서 많이 찾아 먹어요. 청양고추 맞아. 알아요? 청양. 우리나라 청양고추? 그런 건 또 잘 못 먹어요. 아 그런 건 잘 못 먹어? 근데 한 입씩은 꼭 먹어요. 삼겹살 먹을 때는. 우리는 또 청양고추 들어간 거 맛있잖아요. 저는 시원하고. 아, 정말 맞아요. 많이 먹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저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원래 여자들이 매운 걸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보면 매운 마라탕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지. 아, 런진이랑 런진 알아. 자 그래서 정말 강렬하게 사실 매운 거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먹으면 아 매워 매워 하지만 한 며칠 있다 다시 생각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매운 맛의 그런 앨범입니다. 맞죠. 아 그래서 이번에 NCT 드림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난 이 소식 듣고 진짜 이랬어. 선 주문만. 자 누가 할까요? 선 주문만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지성이 가자. 자, 자 지성이 자 선 주문만? 네 선 주문만 171만 장 돌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노 네. 어제 음원 차트 몇 위? 1위. 아하. 아하. 와 BGM 야, 좋다. 와 선주문만 171만 장. 네. 야, 조심스럽게 이 171만 장에 우리 멤버들도 주문을 하나요? 저희는 아직 저 솔직히 아직 진짜 안 했는데 그 직접 가서 살까는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가족들이나 뭐 그쵸, 친구들 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 나중에는 지금은 많은 팬분들이 먼저, 열심히 먼저 사셔야 되니까 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렇구나. 나중에 내가 또 사면 살 게 없네. 그렇죠. 네. 좋았다. 이 귀한 앨범을 이 귀한 앨범을 부담스러워. 꼭 잡고 있어야지. 6527님이 우리 마크 네, 네. 회사 밥이 맛 없어서 여기서 진정한 맛 챙기려고 왔어요. 애쉬님 사랑해. 잘 오셨네요. 아 여기 맛집인데 네 아주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밥맛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식욕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NCT 드림표 맛 핫소스를 들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자 오늘 특별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자 NCT 드림의 이 맛 뮤직비디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 역시. 자 그렇다면 맛 핫소스 큐. 큐. 너를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그. 와 뮤비를 보니까 더 핫하네. 아, 그렇죠. 네, 뜨겁고 땀날 뻔. 예, 덥고 좋아요. 강렬한데요. 이 제목은 누가 정했나? 사실 예. 제목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 주셨었던 건데 사실 이제 두 개의 후보가 있었어요. 예. 맛이 있었고 핫소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의견이 너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모아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을 것 같냐. 근데 저희끼리도 이제 갈린 거예요. 맞아요. 아 맛도 좋다. 마타가 네. 있고 핫소스가 맞아요, 좋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갖고 엄청 싸웠어. 엄청 까진 않아요. 합치자. 합치자. 그래서 앞에 맛을 놓고 핫소스를 기회 넣자. 그 아이디어도 좋다. 네. 네.
그게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김찬미 씨가 이번에는 청량이 아니라 청량이 아니라 청량이네요. 그렇지, 청량이네. 재밌었어요. 예, 예. 김하정 씨가 노래 들은 지 3초 만에 너무 매워서 우유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 우리 매울 때 우유 마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매울 때 뭐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니, 저는 오히려 막 그 빵 같은 거 먹어요. 아, 그래, 그래, 그것도 맞아. 오히려 우유보다 더 효과 있더라고요. 어, 도움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계란찜 같은 것도 먹어요. 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계란찜.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에요. 어, 그쵸. 그리고 저는 얼음을 혀에다 대고. 얼음. 그래. 그리고 또 단무지 있잖아, 노란 단무지. 아, 얇게 썰은 걸 혀에 대대. 아, 진짜. 하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해체 꼭 해봐. 저는 오히려 매우면 참아요. 약간 입 다물고 참으면은 그 매운맛 고통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래, 입 다물어야 돼. 입 벌리면 침 질질 나와. 자, 구사이언님, 재민이. 네, 입맛이 없어서 샌드위치랑 커피 사서 차에서 듣고 있는데 노래 듣자마자 갑자기 매콤한 낙지볶음이 땡겨요. 난 낙지볶음 아닌 줄 알았어. 낙지볶음이 땡겨요. 근데 이런 건 우리 NC들도 그러나 왜 그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이제 달콤한 걸 먹으면 또 매운 게 땡기고 매운 거 먹으면 맞아. 또 달콤한 맞아. 거 땡기고 맞아. 맞아. 이게 짜장면 먹을 때 네. 짜장면 시키면 짬뽕 입고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시켜 맞아 맞아 근데 또 짬짜면은 싫다 그쵸? 짬짜면 또 뭔가 느낌 반씩 나누는 건 또 네. 싫어 네. 맞아 네. 맞아 그 느낌 안 해 느낌 안 해 자 그럼 지금 아주 뜨거운 네, 맛 핫소스의 그 뮤직비디오 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킬링 파트와 포인트 안무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 포인트 안무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네. 어떤 이름 있어요? 아 약간 계속 바꾸긴 했는데 오징어서? 오징어서. 그러면 비빔밥 아니야? 지금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오, 좋아요. 예, NC드림 팬분들이 그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 가끔 빅히트작 많이 나오거든요. 좋아요. 네. 네. 한번 보죠. 네, 자 오케이. 포인트 안무 자 어떤 거야? 그러면 지성 씨가 지성 씨가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세요. 일어서서 할까요? 그래야죠. 일어서서 예, 예. 한번 네, 자, 이렇게 나왔다, 나왔다. 이겁니다. 오~ 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간단합니다. 아~ 근데 이게 노래랑 같이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 나요. 런쥔이 자, 한번 해줘봐요. 느낌 네? 살려서. 런쥔이 오케이 가자. 예,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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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맞춰서. 같이. 다 같이. 2부 시작됐고요. 신곡 맛 핫소스로 컴백한 칠드림 엔시티 드림과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Yes. 자 어제 앨범이 나왔는데 오늘 네. 첫 출연해 주신 엔시티 드림과 함께하는데요. Yeah. 자 아까 1부 마지막에서 포인트 안무 이름을 받고 있었는데 네. 와 지금 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자, 우리 런쥔이 한번 해볼까? 김민진 씨가. 김민진 씨가 국수 비비는 것 같으니까 비빔충입니다. 아, 이렇게. 근데 한 손으로 비비잖아. 맞아, 한 손은 받치고 한 손 비비고 이렇게. 아, 한 손으로 받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비빔밥춤, 비빔춤이 가장 많은데 또 우리 재민이 1611님이 1611님이 스카춤. 스카묵자.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카자 이름도 많아요. 2058님은요? 예. 우리 찰로 갈까? 예. 네. 머랭치기요. 재민이가 특히 잘 치더라고요. 아, 머랭 어디서 쳐봤어요? 아, 머랭을 친 건 아니고 저 계란 풀 때 많이 쳤어요. 그치 그치. 보통 네. 우리가. 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주영님 뭐라고 했어? 제노? 네, 7000번 저어서 만든 춤. 아, 달고나.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달고나 커피 같은 거 막 남번하고 네. 이런 위에 싹 올라가잖아요. 오, 자, 그럼 우리 해찬이. 네. 네. 1203님이 오징어 사와 춤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거 사실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오징어 사와? 영상에서 어떤 예. 고양이가 예. 오징어 사와 오징어 사와 이랬던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소리가 딱 저희 춤 노래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오징어 사와 오징어 사와 오징어 사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골라주시고 아니면 나도 스카춤. 스카춤. 그럼 여기서 예. 나 오징어 사와. 오징어 사와 춤. 자, 그러면 오징어 사와 스카춤. 야, 섞어 그러면. 예, 예. 자. 그 맛 핫소스처럼 스카 사와. 자, 자, 그러면 봐봐. 자. 오징어 사와 손 들어 주세요. 떨어. 오징어 사와? 오케이. 네. 그러면 스카춤 손 들어 주세요. 기권. 3대 3. 기권해 버리면 3대 3. 3대 3. 그러면 그러면은 스카 오징어 사와 어때요? 그러면 오징어 스카 사와. 누나 아, 정해 주세요. 나는 그거야. 와, 제일 중요하네. 오징어 스카소 사와. 아니야. 나는 다른 나는 스카춤. 그 스카춤도 좋은 거 같긴 해. 스카춤. 그 스크는 거잖아. 스크는 거. 네. 자, 1611님 저희가 선물도 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정은 씨가 우리 드림이들 이번 타이틀곡이 맛 핫소스인데요. 각자 멤버들마다 좋아하는 소스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케찹,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뭐 간장, 뭐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도 있고, 그쵸. 들기름도 있고. 자. 그 멤버들마다 본인의 캐릭터를 소스를 비교해 본다면 네. 뭐 강렬하고 매콤한 핫소스는 뭐 이번 뭐 우리 타이틀곡이고. 자, 그러면 우리 지성이가 해볼까?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랑 약간 가장 비슷한 소스는 생크림? 생크림 너무 부드러우니까 마요네즈. 그 마요네즈? 갈비 소스? 아, 갈비 맛. 네네. 나는 아, 그 갈비 양념 소스. 내려. 왜요? 좋아해서. 좋아해서. 네. 먹고 싶네요. 온갖 양념이 다 들어가 있는 소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맛있지. 갈비 재든 그 양념 소스. 맛없을 수가 없죠. 그쵸. 파 마늘 간장에 참기름에 그냥 다 들어간 거잖아. 와. 오, 그걸로 가끔 밥도 비벼 먹어요. 밥은 밥 비벼서 같이 볶으면. 진짜요? 그렇고. 굴 소스 같은. 좋아. 마크는?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확실히 시리라차인 것 같은데 뭔가 저랑 캐릭터가 어울리는 거는 뭔가 간장? 간장. 왜요? 진짜. 아닌가? 간장 뭔가 간장 미쳤지. 약간 기본. 기본이지. 기본인데 맞아. 그래도 많이 쓰. 맞아. 네. 간장이 빠진 소스 거의 없으니까. 맞아. 간장. 오, 간장 좋은 건데 선점이네 마크가. 네. 자, 네, 런진.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되게 많지만 지금 떠오르는 게 멸치 소스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먹을 때 멸치를 찍어 먹으면 진짜 그냥 끝나거든요. 오, 멸치젓. 진짜 너무 맛있어. 멸치젓. 멸치젓이 제일 좋아요. 오, 진짜 빠질 수 없는 네. 소스네요. 네, 그리고 우리, 캐릭터 쪽으로는 뭔가 마라 소스나 칠리 소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화끈하고 달고. 잊혀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좋은데? 야, 이거 앞에서 좋은 게 다 나오네. 자, 재민이 그럼 전 조선 간장 하겠습니다. 오, 아, 진짜 짜지네. 네, 아주 짜죠. 진짜 네. Why? 네, 이 중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확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도. 네. 어, 사실 조선관장 이제 그 옛날 엄마들이 쓰는 할머니들 쓰는 근데 굉장히 맑지만 굉장히 짜. 근데 네, 굉장히 진짜. 기본이 되는 깊은 맛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깊죠. 오래된 깊은 맛. 네. 그럼 본인은 요리하고 그럴 때 써봤어요? 조선관장? 네, 써봤어요. 오, 뭐 약간 아는구나. 뭔가 조금 그 계란국 같은 거 만들 때도 살짝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거. 재민이가 요리를 잘하네.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요리를 잘하죠? 네, 잘해요. 그래, 그런데는 그 그런 보통 간장 넣으면 색깔도 까매지고 어, 짠맛도 안 나는데 그건 맑게 딱 네. 하면 어이구, 나보다도 잘하네. 자, 우리 찰나. 저는 그냥 저랑 잘 어울리는 거 제가 봤을 때 핫소스. 핫소스. 아, 네. 왜냐면 네. 저는 핫하고 섹시한 게 아닌데 그냥 저는 열이 많아요. 어. 한겨울에도 반팔. 아, 맞는 말이다. 여름에 많이 덥네. 그리고 제가 엄청 뭔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재미를 느끼면 엄청 진짜 진심이에요. 그렇군요. 열정적으로 해서. 뭔가 그러네. 빠져들거나 흥미를 느끼면 그냥 끝이네. 맞아요, 맞아요. 저런 사람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승부욕이 불타오르. 그래요. 네. 자, 우리 제노. 저는 베이글에 크림치즈. 오. 베이글에 크림치즈 소스를. 하얗다, 하얗다. 크림치즈 소스. 하얘서 그렇다. 오우야. 그게 맛있더라고. 굉장히 부드럽고 네. 본인 성격도 슈크림 맞다. 슈크림도 안 좋아. 슈크림 좋아. 아, 그럼 베이글 같은 거 가끔 사다 먹어요? 네, 저는 가끔 사다 먹어요. 어, 되게 유명한 베이글 집도 아시죠? 아니, 그건 잘 몰라. 어, 되게 소개해주고 싶네. 엄청 맛있는 베이글 집이 있거든. 멋있어요. 예,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또 너무 달라. 예, 제노고 먹으면 너무 좋아하겠네. 나 베이글 좋아.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해찬이? 예, 좋아하는 소스는 된장이요. 아, 진짜 맛있지. 아, 그거 빠질 수가 없지. 청양고추. 그리고 저를 이제 소스로 비교해 본다면 요리 에센스. 오. MSG. 오. MSG. 요리 에센스. 그것도 빠질 수 없지. 네, 진짜 딱 조금만 넣어도 완전히 그쵸, 네. 분위기 바뀌죠. 네. 예. 요리 에센스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하는 소스는 된장. 사실 된장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 진짜. 아, 그죠? 맞아요. 어, 진짜 고추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어, 찌개 끓여도 네. 맛있고, 거기다 두부랑 견과류 막 기어나서 쌈장 만들어도 맛있고. 6388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민님? 소스 광고주님들 여기에 광고 모델들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맞아요. 재밌겠다. 얘들은 하나씩 책임지죠. 어, 너무나 웃기네. 해찬이 막 된장하고 막 제노 막 생크림 막 하고 여기 조선간장 막 이런 건 난리가 났네요. 네. 자, 6006님. 자, 지성님. 네. 최파타의 첫 방 오는 아이돌 팀은 음악 방송 1위 공략을 거는데 NCT 드림은 1위 공략 생각해 봤나요? 이런 건 되게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어, 상상인데 네. 자 아, 어떤 어렵다. 공략? 저도 아까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뭔가 그래도 팬분들이 혹시나 의견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이제 NCT 드림의 이런 모습 보고 싶어요 하는 거 한번 의견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노래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이번에 드릴 노래는 NCT 드림의 로켓인데 저 어떤 노래예요? 로켓 펑키한 노래예요. 굉장히 펑키하고 네. 신나고 뭔가 가사가 이제 저희 NCT 드림이 드림 로켓을 타는 약간 맞아요. 그쵸. 우주를 무대를 삼아서 네. 신나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핫하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핫해. 자, NCT 드림의 로켓 듣고 올게요. 네. 뜨겁게 타올라 무거워도 마음들을 하나씩 던지고 나 하늘 높이 발사했던 로켓 네 목소리 countdown 엔시티 드림의 로켓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음악방송 1위 공약을 받아봤는데 뭐 지금 멤버들 간에도 아주 뜨거웠어요. 네. 네. 자, 우리 해찬이가 3904님이 네, 핫소스 원샷하기. 아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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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저희가 이제
큰일 나. 이건 다음 죽어요. 방송을 또 하려면 네. 다음 날 병원에서 무대 끝나고 바로 응급실. 다음 날 병원에서 응원할게요. 네. 맞아요. 자, 채노가 김하정 씨가 네, 각자 좋아하는 소스를 마이크처럼 들고 노래 부르기. 아, 이것도 근데 생각을 해봤긴 했는데. 그렇지. 근데 조금 뻔한. 그러니까 뭔가 된장은 된장은 사실 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네. 들고 좋아요. 자, 네 그다음에 네 찰러 네 0102님이 네 1위 공약으로 춤추면서 비빔밥 비비기. 이거는 재미, 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빔밥을 비벼요?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런 약간 진짜 비빔밥, 진짜 비빔밥이죠. 비빔밥 비비는 진짜 비빔밥. 무조건 비비는 거면 되겠네. 네. 비빔밥을 비벼도 되고 짜장면은 비벼도 되고 비빔국수를 비벼도 아우, 되고 그렇죠? 네, 달고나를 네. 비벼도 되고 네. 자 우리 재민님. 네 김연선님 오늘 진짜 춤추면서 머랭 만들기. 아이고 나쁘지 않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 머랭 쳐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해줘. 빨리 해야 돼. 아, 네. 그게 약간 포인트인 거 같아요. 자 런쥔 네. 네 김 김도희님이 네. 수트 입고 맛 무대 보고 싶어요. 수트 입고 이건 수트는 근데 저희가 또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네, 수트를 입고 뭔가 안무를 아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굳이 공약 아니어도 네. 보실 수 있다. 자 우리 마크 이사님이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이사님이 네. 철러 북근 공개? 어 정말 여기서 지금 해도 되잖아.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이거 지금 저기 지금은 아직 장착? 네. 아 있는데 오늘 있는데 안에 넣 넣고 오지 않았어요. 항상 갖고 왔어. 다니는데. 오. 근데 중요한 게 추워요. 아 그래 추워요. 그래도 1위로. 그래도 나 같으면 장착했으면 좀 보여주시면. 아 이제 부끄러워요. 몸에 그래? 열이 많으시다고. 1위. 이제 부끄러워요. 아 그래. 철로 이제 빨개졌어. 약간 빨개지게 부끄러워. 아 원래 늘 빨개졌어. 늘 운동을 하시고 늘 그 식단을 하시는군요. 곧 금방 없어지는데 그렇잖아. 아니 저는 운동 안 해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말라서 계속 있긴 있더라고요. 마르면서 근육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자 우리 지성이 9276님이 네 9276님이 셰프 복장으로 맞추기. 맛있으니까 셰프 느낌으로. 이것도 재밌겠다. 요리사 복으로 탁 모자까지 쓰고. 어, 네. 자 그렇다면은 1위 공약 어떤 걸로 하실지. 아 내가 머랭 괜찮아. 솔직히 머랭 약간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아까 그 춤 이름 정할 때도 약간 머랭 예, 그런 것도 그리고 네. 머랭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노래 끝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머리 하는 거야. 내가 떨어진 사람이 진 거지. 아~ 어 좋다 재밌다. 빨리 못 만든다. 그래서 그만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어 재밌다 재밌다. 웬만큼 하면 다 천장이 안 붙잖아. 맞아요.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맞아. 떨어뜨린 사람 마이너스 1점. 난 몰라. 근데 너무 재밌겠네요. 아, 자 그러면 이 했나. 자 1위 공약. 1위 공약. 자 몰라요. 예 스타일리스트하고도 다 연결 돼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쏟아져요. 좋아요. 자 그러면 김 아 우리 어디 갔어? 김연서. 공하나 공인님이. 아 아니다. 김연서님이 네. 진짜 춤추면서 머랭 만들기. 자 공약. 우후. 굿. 오 기대되는데. 어 어려운데. 네. 이랬으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리고 최여정 씨가 와 누가 할까? 우리 최여정 씨. 네. 제가. 네. 네. 제가. 최예정 씨가 지금 NCT 드림 맛 핫소스 뮤비 1,800만 뷰. 와, 감사합니다. 이야, 벌써. 와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1,400. 와, 아 진짜? 와, 또 확 올랐네. 1,800만 뷰. 최파타에서도 1뷰 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맞네. 와, 여기 맛집이네. 맛집이에요. 착한 거 듣고요. 박정민 씨가 NCT 드림은 우리를 신나게 하니까 디오니소스. 자 오늘 일곱 분과 완전체로 함께하니까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맛 핫소스 활동 이제 시작인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활동 때도 최파타에서 만나는 거. 자, 약속. 예. 네. 오늘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SBS 너튜브 에라우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동안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그 따끈따끈한 앨범을 봤는데 네. 와, 이 안에 뭐 귀여운 스티커는 기본이고 우리 멤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직접 손으로 쓴 땡스투가 있네요. 맞아요. 굉장히 감동이에요. 예. 시원한 수박도 있네 스티커에. 예, 그리고 다이아 반지도 두 개 있어서 이렇게 저는 제 주머니에 쏙 집어넣습니다.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NC 드림의 레인보우거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드림이들과 인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체파타 레전드 레드카펫 배우 안성기 씨, 네, 그리고 윤유선 씨와 함께 할게요. 와우. 역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드림이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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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